야. 와, 이거. 아이쿠, 저분들 안녕. JJ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들어서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한 광고가 있습니다. 아, 보면은 그냥 뭐 마사지 패드라고 하는데 요거를 갖다가 바닥에다 펴고서 그 위로에 누우면은 뭔가 안마 의자가 막 이렇게 해주듯이 막 사람을 이렇게 요리조리 막 움직이면서 시원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막 요런 데서 보고서 이렇게 딱 넘겼는데 아, 갑자기 카카오톡에 이제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내려고 딱 들어갔는데 아니 카카오톡에도 광고가 나와. 아, 유튜브를 딱 켰는데 과연 유튜브에서도 광고가 나와. 그걸 검색 좀 해볼까. 그리고 네이버를 딱 클릭했는데 네이버에 막 대문짝만 딱 넣어. 나다 이씨. 와, 정말 모든 SNS 매체라는 매체는 다 활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광고를 보신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오늘 리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JJ의 리얼리 뷰. 광고 속에 바로 그 스트레칭 마사지기 리뷰입니다. JJTV. 네, 오늘 준비한 제품은 클럭사에서 만든 스트레칭 마사지기. 일단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가가 아니고 지금 할인이 들어가서 제가 산 가격이 305,000원! 와우! SNS에서 판매하는 제품치고는 상당한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의 광고를 봤을 때는 그냥 꽤나 시원한 마사지기인가? 그냥 싶었는데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 힘을 풀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온몸을 가뿐하게 만들어줍니다. 7가지 방식으로 스트레칭을 시켜주어 온몸을 가볍게 하고 피로를 풀어줍니다. 뭐 뻐근한 뒷목부터 틀어진 골반까지 맞춤 마사지를 해주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10분의 1 수준의 합리적 가격으로 누리는 전신 마사지 효과 하면서 안마 의자들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만족감을 가져다 줄까요? 안마 의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고 지금 못 사고 있거든요. 둘 데도 없고. 근데 접이식으로 나와서 바닥에다가 놓고 쓸 수 있는 거고 뭐 이동을 하면서도 쓸 수 있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만 된다면 정말 엄청난 제품이 아닐까. 가격도 훨씬 싼데 밑에 동영상들을 보면은 막 이리저리 막 목도 움직여주고 골반도 막 움직여주고 막 허리도 왔다 갔다 움직여주고 밑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느낌이 진짜로 안마 의자랑 좀 비슷한 효과가 나는 건가? 아니면은 사람을 좀 움직이게만 만들어서 스트레칭만 시켜주는 건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샀어요. 30만원 넘게 주고. 근데 제가 또 이 제품만 사서 리뷰를 하려고 하다가 가격이 아무래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뭐 스트레칭 안마 매트 막 이런 거는 없나 해서 찾아보다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비타그램 에어 스트레칭 안마 매트, 스마트 스트레칭 안마 매트. 얘는 가격이 305,000원인데 얘네들은 각각 198,000원씩 가격이 10만원 이상 저렴한데 상세 페이지를 봤을 때는 구프랜드 제품도 그렇고 클럭 마사지기랑 그렇게 크게 막 차이가 나 보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JJ가 이 세 가지를 전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의 스트레칭 마사지기를 이렇게 바닥에다가 쫙 펴놨습니다. 이거 누가 리뷰하려고 똑같은 제품을 세 개를 사서 바닥에다 다 깔고 앉아있어. 그게 너야. 일단 세 개를 제가 언박싱을 하면서 비교를 해봤을 때 구성품의 차이나 그런 거는 다 없었고요. 세 개 모두 마사지기 본체 들어있고 사용설명서 들어있고 그리고 전원 어댑터 하나씩 들어있고 클럭 마사지기만 이렇게 품질 보증서가 들어있더라고요. 뭐 이거를 제외하면은 구성품에 있어서는 다 도찐개찐이었거든요. 셋 다 비슷했는데 뭐 디자인이 살짝은 다르긴 했지만 이 안마 매트의 구성은 똑같았어요. 머리 쪽에 이렇게 날개 같은 게 셋 다 있었고요. 그리고 요 다리 쪽 폭신폭신하게 여기 무릎 쪽을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안마를 받으라고 무릎 받침대가 올라와 있는 거 셋 다 똑같았습니다. 다만 얘가 모양이 살짝 달라요. 얘네들은 각이 진 반면에 얘는 동그랗죠. 아답터 색깔도 요 두 개는 까만색인데 반해서 클럭 거는 이렇게 회색을 주기도 했고요. 뭐 요런 면들이 있을 것 같고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자, 그렇다면 기능 면에서는 또 얼마나 이 세 개가 차이가 날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저도 궁금하고 가장 중요한 거 진짜로 안마 의자를 대체할 정도로 시원함을 선사를 해주느냐, 그거를 오늘 사용하면서 한번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사실 지금 이거 녹화 두 번째 돌리는 거예요.
아까 신나게 이거 막 마사지 받는 거 막 리뷰까지 다 찍어놓고 못 써. 왜 못 쓰냐? 일단 내가 몸이 어느 정도 크잖아요. 거기다가 조금 펄럭펄럭 거리는 걸 입었더니 이게 뭐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좀 최대한 타이트한 걸로 해서 두 번째 녹화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 쓰는 거지만 처음 쓰는 것과 똑같은 텐션으로. 자, 이게 전원을 꼽는 커넥터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걸 연결해주고 플러그를 꼽아주면 일단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이 제품뿐만 아니고 다른 제품들도 다 리모컨이 있는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클럭 제품이 제일 뭔가 조금 모던한 디자인을 갖고는 있더라고요. 한 10만 원 더 비싼 값어치인가? 자, 그러면은 안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 좀 너무 타이트한 거라 좀 민망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참고로 여기 젖꼭지에도 이거 붙였어요. 너무 살아있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뭐 젖꼭지에 뭐 안 보이는 티셔츠 그런 것들 리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요. 뭐 다이나믹, 트위스트, 스트레칭, 릴렉스, 얘네들을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강도는 제일 센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다이나믹 모드. 이야, 지금 허리 쪽이 올라갔거든요. 와, 등허리에다가 바람을 샥 놓아가지고 내 등이 꼬부라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소리 나는 것도 푸시 푸시 이거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안마의자스러운 느낌은 나잖아요. 이런 소리 안마의자에서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요 날개가 올라오면서 목을 이렇게 조였다가 이렇게 내 목을 돌리네? 돌려. 목을 지금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바람을 뺐다 놨다 뺐다 놨다 뺐다 놨다 뺐다 놨다 뺐다 놨다. 리뷰하셔야죠. 지금은 이제 등 쪽을 올려가지고 바람을 또 놓다 뺐다 놓다 뺐다 하고 있어요. 나는 이게 제일 시원하다. 여기 허리 쪽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배가 앞쪽으로 나오면서 허리가 이제 뒤쪽으로 컴퓨터 하다가 이렇게 허리 이렇게 잡고 뻗는 스트레칭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람이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하면서 진동 비슷한 느낌을 주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솔직히 시원하다? 어디가 막 자극이 된다?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나는. 지금은 골반 쪽. 골반 쪽도 그렇고 여기 날개뼈 쪽도 그렇고 이렇게 살짝씩 모아주거든요. 근데 이게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 다리, 뭐 허벅지, 종아리 이런 거 잡을 때 쫙 잡히는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약간 좀 어설픈 느낌? 그러니까 지금도 나를 왔다 갔다 지금 돌려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시원한 구간까지 가려다가 말어. 근데 또 제가 몸이 꽤나 유연하고 그러니까 덜 시원하다 느낄 수도 있는데 몸이 많이 굳어 있거나 긴장이 돼 있다 이러면은 조그만한 자극으로도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나한테는 그렇게까지 시원한 정도는 아니다. 이 목 돌려주는 것도 이 정도 돌아가야 시원하거든. 이게 끝이야. 요런 것도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쓰기에는 안마의자는 자극이 빡 오잖아요. 세게 세게 구슬 같은 걸로 등으로 막 굴려주고 막 그러니까 야 고개 좀 돌리지 마봐. 돌리긴 돌리는데 이 정도까지 돌아가야 시원하다고 나는. 이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굳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르신분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겠다.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올라갔다 여기 올라갔다 여기 올라갔다 여기 올라갔다 하면서 이렇게 조여주고 막 하는데 지금 느낌 바로는 목을 이렇게 쫙 조여줄 때는 목은 그래도 잡아주는 느낌이 있으니까 마사지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다른 골반이나 여기 허리 쪽이나 이쪽도 안마의자처럼 안에 막 구슬이 들어가 있어서 사람 살을 막 문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야. 공기 주머니가 여러 개가 막 부풀면서 이렇게 조여주고 풀어주고 막 이런 건데 허리를 올려줄 때는 꽤나 시원합니다. 이 등, 허리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꽤나 시원해. 와, 이거, 와.
많이 올라갔네. 진짜 아치형으로 등이 뒤로 꺾여버리니까. 야, 더 올라가? 와, 와, 이거는 진짜 효과 있다. 이거는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 편집 같은 거 할 때 컴퓨터 앞에 6, 7시간 기본으로 앉아있고 허리가 부정하고 안 좋고 하니까 되게 시원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안 좋은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시원하다, 어떤 게 덜 시원하다, 그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막 시원하다는 아니에요. 만족스러운 느낌은 아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칭 모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목이 먼저 올라갔다가 궁뎅이 쪽도 올라갔다가 스트레칭 모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네요. 되게 이 섹션을 나눠가지고 밑에서 들어주니까 나를 자동으로 진짜로 스트레칭이 돼서 좀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야, 근데 이거 생각보다는 괜찮다. 나는 바람만 들어온다 그래갖고 효과가 전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단 괜찮아. 근데 완전하게 막 이야 이건 아니야. 없는 것보다는 하나 갖고 있어서 나쁠 건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30만 원이면은 완전 싼 느낌은 아니다. 자, 트위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위스트 뭐 코브라 트위스트처럼 움직여가지고 나를 움직이게 해준다는데, 아, 이렇게 고개를 돌려주고 요쪽 궁뎅이를 올려줘서, 아, 요렇게, 아, 와, 끝이야? 그러니까 트위스트도 약간 뭐랄까 더 틀어줬으면 좋겠어. 그렇지, 아까 우리 와이프도 써봤거든요. 내가 해주는 것보다 내가 훨씬 유연한 느낌. 그래요, 이 기계가 해주는 것보다 사람이 더 유연한 느낌이에요. 확실한 건 안마의자만큼은 아니다. 이 안마의자 정도까지는 안 돼.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다른 SNS에서 사는 그런 제품들이랑 비교를 할 깜냥이 안 된다. 어쨌든 기능은 다 되잖아요. 일을 끝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여기다 거치대 딱 놓고서 뭐 유튜브 하나 틀어놓고서 자극이 막 과한 느낌이 아니고 좀 적당하게 해주는 느낌이라서 안정을 취할 때는 적당한 정도일 것 같네요. 자, 목 어깨 해보겠습니다. 목 어깨. 목 어깨는, 이야, 이게 뭐야, 이게 그 마카로니가 아니고 그 아코디언 같이 생긴 거. 이게 쫙 이렇게 딱 줘서, 야, 화려하게 딱 감싸주네. 진짜 화려한 쿠션이 나를 감싸네. 더 쪼여. 이거 목은 인정.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써봤는데, 안마의자는 안마를 받을 때 막 아픈 부분도 있고, 오이씨, 막 이러면서 자극적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자극이 덜한 좀 순한 맛의 안마 기기라기보다는 이름 그대로 스트레칭 매트리스네요. 솔직히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300만원짜리 뭐, 솔직히 100만원짜리 안마의자를 가져와도 이거보다는 훨씬 낫죠. 다만,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물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해주고 싶은 게, 내 힘을 써서 막 허리를 이렇게 돌리고 막 모가지를 이렇게 꺾고 막 내가 힘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얘가 알아서 나를 움직여주니까 편하면서도 긴장이 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은 충분히 느껴졌던 것 같고요. 이 목 부분은 나쁘지 않았다. 진짜로 누가 이렇게 해서 눌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났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뭘까요? 이동이 일단은 간편하죠.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커가지고 어디 막 거실 같은 데다 놓으면은 거실의 한 자리를 지가 다 차지하고 있잖아, 안마의자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방에서, 안방에서, 작은 방에서, 거실에서, 주방에서, 만두집에서도 할 수 있고 가지고 다니면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100만 원 안 되는 안마의자들도 꽤 괜찮은 것들 많이 나오거든. 이게 3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막 저렴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근데 또 19만 얼마 저런 거 이거랑 똑같은 기능이라면 과연?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는 비타그램 제품입니다. 비타그램. 사실 여기 이 아코디언이 구성된 것부터 밑에 이 발판부터 거기다가 이것도 뿅 하면은 이렇게 또 리모컨이 있지. 뭐가 다른 게 있을까요? 나는 사실 그걸 기대했어. 안마의자와 같은 효과라길래 밑에 여기에 구슬 같은 거 돌아가는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어. 그런 거 출시해 주세요. 그러면 나 살게. 아, 이렇게. 하나만 사면 되잖아, 부부끼리.
이야. 지금 에너자이징 모드거든요. 근데 리모컨만 봐도 클럭 마사지기가 모드가 더 많습니다. 뭐 스트레칭을 하는 모드가 있는 거. 이거는 아까 거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솔직히. 똑같이 골반 올라갔다가 허리 올라갔다가 한 번 더 올라가지. 클럭 건 한 번 더 올라갔었어. 그치, 더 올라가지. 똑같은데? 얘도 트위스트 모드도 있거든요? 똑같은데? 이것도 조금 아쉽게 돌려주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플로우 모드. 오케이. 자, 비타그램 스트레칭 패드를 사용해본 결과 사실 클럭 거랑 크게 다른 점은 없었어요. 다만 모드 자체가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에너자이징, 스트레칭, 트위스트, 플로우 해가지고 클럭 마사지기 위에 있던 그 네 가지의 모드는 똑같이 구동을 하는데 목 부분만, 허리 부분만, 그리고 골반 부분만 그렇게 따로따로 설정을 해서 하는 기능은 얘가 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사실 이게 계속 오래 쓰고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가 의미가 없어. 아까 거랑 비슷하거든.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거든. 자, 이번에는 구프렌드 제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연결을 했고요. 얘 리모컨을 보니까 얘는 파트별로 조금 있네요. 그리고 안마, 스트레칭, 일시정지, 그리고 시작 버튼이 있고 강, 중, 약 있고 트위스트, 밸런스. 이거는 기능이 클럭 제품만큼 있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목 부분에 있는 것처럼 여기도 날개가 있어. 허리 쪽을 또 얘도 조여주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드는 일단은 제일 세게 강으로 놓고. 안마 기능입니다, 지금. 얘도 첫 번째, 두 번째 쓴 제품들이랑 비슷해요, 느낌은. 근데 나는 다만 이 허리, 요게 어떤 기능을 할까? 요거.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화려하게 또 감싸줘. 오! 야, 얘는 안마의자에서 이렇게 조여주는 그 느낌이 나요. 오, 여기를 조여버리네? 와, 얘가 여기 조여주는 게 생각보다 힘이 세네요. 그니까 목 조여주는 것처럼 얘 여기를 그냥 꽉 조여버리니까, 어우, 이 찌부대는 느낌이, 와, 짜부가 제대로 되네, 이거. 어우, 야! 오! 저 모가지도 이게 소리가 다른데, 좀? 와. 여태까지 두 개를 쓰고선 이걸 쓰니까 요거 하나 더 있는 게 되게 행복해, 지금. 자, 스트레칭 모드 해보겠습니다. 아까 거랑 똑같을 것 같아요. 이야, 와. 올라간다. 와, 얘.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얘가 지금 오늘 쓴 것 중에 제일 좋아요. 얘는 뭔가 자극이 좀 와. 이건 좋아, 진짜. 자, 트위스트 기대된다. 트위스트 해볼게요. 아, 똑같다. 더 돌려? 더 접어? 근데 얘 하나 더 해볼 게 있어요. 파트 1, 2, 3번이 있어갖고. 파트 1번은 목만 하나 보다, 목만. 어우, 괜찮은데? 얘는 진짜 힘이 세, 다른 애들보다. 파트 2번. 2번은 허리 쪽. 와. 더 올라가? 더 올라가진 않겠지? 이 더 올라가면 내가 힘들 것 같은데. 야, 얘는 힘 세다. 얘는 힘이 제일 좋다. 이제 골반 쪽. 올라와. 올라오고 조이는 것도 되는 거야. 이거지. 얘는 다르다. 얘 좋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각종 SNS를 통해서 광고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이 클럭 스트레칭 마사지기를 다른 제품들도 사서 이렇게 함께 리뷰를 해봤는데요. 먼저 아빠 엔딩 해야 돼. 사실 리뷰를 하기 전에 딱 사고선 언박싱만 했을 때 들었던 생각이 아니 세 개 다른 게 없이 다 비슷한 콘텐츠성으로 의미가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도 들었는데 생각보다 차이들이 꽤나 있어서 리뷰를 하는데 의미는 있었던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순위를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1등은 이겁니다. 일단은 클럭 제품은 305,000원, 얘는 198,000원. 일단 가성비부터 뛰어나고 얘가 없는 날개를 얘가 가지고 있어서 힘도 세요. 그래서 가성비 쪽으로 보나 성능면으로 보나 그 구프랜드께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고 여보는? 그리고 비타그램과 클럭을 놓고 보자면은 모드가 클럭게 더 많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클럭이 뭐 셋 중에는 1등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굳이 이런 제품이 디자인까지 필요할까?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느낌은 있지만 제품의 구성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얘가 더 낫고 그리고 가성비가 두 개를 따졌을 때는 얘가 또 낫고 대신에 모드가 제가 많긴 하지만 근데 셋 중에서 사려면 난 얘를 사. 거기다가 구프랜드 제품은 허리에 막 끼워가지고 여기에 또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걸 세트로 판매를 하고도 있고 이것보다 더 상위 모델도 있더라고요. 온열 기능이 추가가 됐어. 275,000원이야 얘보다 싸. 뭔가 AS나 뭐 CS 고객 응대 뭐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서비스가 좋다면 쓰는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셋 다 AS나 뭐 그런 교환 반품 이런 거 다 된다고 써 있으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세 개를 말아서 접어놨을 때 얘네 둘은 이렇게 지퍼로 잠기고 손잡이가 하나씩만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근데 클럭거 같은 경우에는 이 손잡이 부분도 박음질이 조금 더 견고하게 진짜 가방처럼 되어 있고 두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게 이런 만듦새는 또 좋아요. 얘네들은 확실히 박음질이 견고하기는 얘를 따라갈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게 빵빵하다 보니까 이 지퍼를 닫을 때 그렇게 막 쉬운 느낌은 아니거든요. 조금 당겨가지고 이렇게 조금 오케이. 이게 부피가 있다 보니까 이걸 찌그러뜨리면서 지퍼를 채워야 되는 방식인데 그런 면에서 얘는 찌찌기로 돼 있어서 클럭게 조금 더 간편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찌찌기가 딱 당겨야 되는 게 아니고 대충 그냥 붙여도 띡 붙게끔 해놨어. 이런 편리성은 더 가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한번 돌아와야 되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네요. 아무튼 제 분들 안녕히 계시게.